박태수 씨의 네. 스타킹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고별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제가 1번 마이크는 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아, 좋아요. 아, 예. 어떻게 해서 이 로봇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아니, 로봇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 뭔가를 뜯고 부시고 다시 조립하고 그런 것도 되게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그리고 집에서 남아도는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노하우들이 쌓여가지고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손으로 직접 로봇 하나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국내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세계 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제 로봇에 대한 열정과 그런 실력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오준환 씨는 아니 머릿속에서 막 프로그램이 이렇게 막 떠오릅니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아 제가 전압을 잘못 꽂아서 2,000만 원짜리 로봇을 한 번에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로봇이 되게 고가거든요. 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작은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많이 모으고 비싼 로봇을 사서 또 대회를 나가서 또 상금을 받고 이렇게 점점 고난이도의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노비시라는 것도 특기자로 입학하게 돼서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로봇을 보면 그냥 아 신기하다 이러고 말았었는데 이런 로봇은 하나쯤 이렇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또 심심할 때 이렇게 춤도 시키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마주보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로봇은 못 만드나요? 아직 없나요? 제가 만약에 이제 미래 로봇 공학자가 된다면 예? 아마 저 때문에 인해 5년 후에 이런 상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예? 아 진짜? 기대된다. 로봇 청소기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예. 요즘에 동생 같은 친구 같은 로봇이 이렇게 청소기를 잡고 청소를 해준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아 집안이 왜 이렇게 더럽지? 야 너무 귀여워. 청소 좀 해야겠다. 귀여워 귀여워. 아우 이제 청소했더니 목마르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어. 아니 목이 왜 말라? 아니 형이? 목말라 죽겠어. 야 무겁나 보다 야. 고마워 로봇. 책만 채로 받아야 돼. 안 들려네. 아 근데 로봇 빈자리잖아. 목마르다니까. 온다 온다. 어, 어, 어. 진짜, 온다 진짜? 온다. 그걸 따른다고? 오 그래 그래 그래. 오! 대박. 와 이게 가능하구나. 시원하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상상만 했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네. 현실화되고 있고 곧 얼마 안 있어서 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가 정말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로봇 파이팅! 이번 도전자는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령 직장 여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정말 회사 다니세요? 예. 회사 다니세요, 회사? 회사 다니기도 요 증명 있지 않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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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예. 대구광역시의 대구 달서 시니어 클럽. 예. 오. 할머니 저는 주니어, 할머니는 시니어. 오늘 방송 나오신다고 예. 화장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화장하셨어요. 오늘 너무 화사하게 입으셨는데 이렇게 출근하실 때도 매일 이렇게 곱게 입고 다니세요? 회사 갈 때마다 날마다 갈아입어요. 아니 그러면 이 가방도 항상 갖고 다니세요? 예, 이거 백 가져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 화장품도 가지고 다니고 손수건도 가지고. 좀 열어봐도 돼요, 할머니? 열어봐도 돼요? 예, 열어봐요. 예, 예. 와. 어머 목걸이도 야 어머 혹시 그날 또 파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 이렇게 챙겨 주시고 아 주로 주유소에서 많이 받은 물티슈 예. 이거 루즈 루즈 손톱 아 이게 반짝반짝 아, 이렇게 야 어머 칫솔도 이렇게 가지고 예. 야, 이 입술 마르시는 입술. 예. 최고령이라고 하셨는데 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최고령 여성 그 직장이라고 하시는지. 저...